오늘은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웨이비룸이라는 곳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웨이비룸에 대해서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웨이비룸은 모듈러 건축 공법을 이용해서 주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네. 제가 이제 박람회 같은 데서 이동식 주택 같은 네. 것들을 좀 봤었는데 그런 부분과 이제 다른 점이 제가 백화점에서는 최초로 네. 예, 입점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좀 다른지 네. 설명해 주시죠. 저희 회사는 그 모듈러 공법을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공간을 제품화하려고 하는 회사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품질이 일단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하고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나와야 하고 건축주분이 힘들게 건축을 하시지 않게끔 하드는 게 저희가 풀어나가는 숙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과 같이 얘기를 해서 백화점 최초로 매장을 통해서 집을 한번 판매해보자 라고 네. 얘기하면서 오늘 첫 번째 오픈한 날이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가시다가 마주쳐가지고 갑자기 촬영을 요청하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에 보이시는 모형들은 저희 웨이비룸은 지난 3년 동안, 2년 반 동안 160채를 공급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려 가장 인기가 많았던 모듈러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형태, 모듈을 붙여서 15평 정도 되는 주택을 만든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공간은 9평형인데 침실과 욕실, 그 다음에 거실도 이렇게 같이 있는 공간들. 이 모형을 실제로 보시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가장 이 매장에 큰 것 같아요. 네. 실물은 없고요. 네. 네. 이제 보통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솔직히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은 금액대인데 네, 네. 어느 정도 범위로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저희는 현대 리바트가 저희의 투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듈러 주택이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창호, 내부 마감재, 가구가 다 현대 리바트와 현대 LNC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이 항상 좀 고퀄리티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건축물과 인테리어, 가구 다 포함해가지고 금액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대략 1억 초반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평 정도 되고 있고요. 9평형은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6평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이제 되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도 됩니다. 이게 6평이고 이게 6평인데 이게 2층으로 올라가요. 1층은 거실 공간, 이제 키친이 있고 2층에 이제 침실이 있고 테라스가 있는 구조.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모듈 값에서 이제 모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정도의 네. 비율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브랜드적인 면에서는 네. 현대, 리바트 브랜드와 LG의 네. 브랜드가 안쪽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LG에서도 모듈러 주택을 만들고 있는데 스마트 코티지라고 만드는 걸 저희 회사에서 이제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들어간 자재가 현대 리바트, 현대 LNC, 그리고 이제 LG전자 가전제품, 공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라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9평짜리 두 개를 붙여서 거실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 있고 이게 거실 공간의 공간감이 굉장히 크다는 게 장점인데 이거 18평 정도 되고 있고 이런 것도 부터 1억 중반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초중반 정도 되는 거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건축물은 다 건축 법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주택이나 근생이나 다 허가 받으실 수 있고 네. 단열이나 구조체도 다 검토를 받은 구조 계산이라든가 단열 성능이 다 나오는 네. 제품이고 네, 건축 인테리어 가구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기존에 이제 박람회에서 있었던 그런 품질보다는 좀 더 향상된 고급 네. 브랜드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품질이 네. 보장이 된 그런 웨이비룸 상품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를 자랑하는 이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네. 최초로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소식을 네. 듣고 제가 달려왔고요. 실제 주택의 사이즈 실물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공간에서는 아 웨이비룸 내가 구매하게 되면 아 이런 분위기가 나겠구나, 이런 가구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만 좀 경험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디자인 되게 모던하고 밝네요. 네, 약간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고 코지한 분위기고요. 보시면 여기 있는 가구들의 그냥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다 가구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인덕션 들어가는 거, 수전 들어가는 거, 여기가 저희가 창문을 이렇게 스타일링 해봤는데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죠. 내가 바깥에 풍경을 보면서 요리를 할 때 아 이런 공간감, 이런 퀄리티로 내가 요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거실 겸 주방 공간, 안쪽은 이런 데스크, 책상, 그리고 이게 되게 큰 창이에요. 바깥에 좋은 풍경 보면서 내가 일하는 상상도 할 수 있고 이쪽 공간에서 내가 잠을 잘 땐 바깥에 또 이런 뷰를 보면서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옷장도 있고 그 침상을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열 수가 있거든요.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약에 관심 있는 고객분이 계시다면 네. 현대백화점 8층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게 되면 어떤 내용의 좀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시면 예를 들면 건축주님들이 원하는 건 내 입맛에 맞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길 되게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 몇 평을 원합니다. 주방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러 오신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전문 상담 인력이 상담을 통해서 대략적인 견적도 보여드릴 수가 있고 뭐 가구라든가 톤이라든가 마감 자재 샘플들 이걸 다 만져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이시죠? 네, 맞아요. 네, 오늘 대표님 시간 내주셔가지고 생생한 정보 전달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웨이비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현대백화점 8층에 오시면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